예, 반갑습니다. 예, KBS 한민족 방송 예, 전통으로 소리길로 예, 전통 사랑 이웃 사촌 오늘 예, 사단법인 국악을 사랑하는 모임 예, 국사모 예, 대표이신 진교도 예, 진 대표님 만나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국사모가 꽤 오랜 전통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국사모 얘기를 잠깐 좀 더듬어 주세요. 좀 국악단체에서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성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악에 관련된 그 인터넷은 뭐 네이버에서는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유일하게 이상하게 다음에서는 이제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국악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이제 인터넷 카페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카페 회원이 한 16,000명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 회원 16,000명 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최하는 행사에 다녀간 분들이 한 3만 명은 넘어가요. 그래서 좀 인터넷으로 처음 시작이 됐고요. 근데 이제 활동 영역을 넓히다 보니까 이제 좀 법인이 좀 돼야 되겠다 싶어서 재작년에 이제 사단법인을 이제 서울시에다가 이제 등록을 하고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이제 그렇군요. 예. 이제 사단법인체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국사모가 가진 여러 그 교육 기능이라든가 행사 기능 아니면 이벤트 축제 기능 또 국사모가 펼쳐왔던 그런 일들이 몇 분야로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교육하고 또 축제, 체험 쪽으로요. 이제 국악을 사랑하는 모임이 이제 오프라인 활동이 제일 왕성하게 했던 것은 그러니까 우연찮게 저희가 이제 그 학원 비슷하게 강습실도 하나 하는데 이제 하루는 여대학생이 이제 해금을 배우러 왔는데. 요즘 대학생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해금을 사갖고 왔는데 그 악기 가지고 도저히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해금 소리가 아니라 무슨 바가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건 해금인데 왜 바가지 깨지는 소리가 나느냐. 그러니까 해금 선생님도 놀래고 저도 놀라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중국산 악기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싼 맛에 이제 샀는데 수업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저질의 악기가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국악기가 원산지 표시 법안이 없어요. 뭐 다른 거는 원산지 표시가 다 되는데 우리나라 국악기만큼은 원산지 표시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 우리나라 국악기가 좀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그 악기를 몇백만 원짜리 산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도 악기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좀 국악 대중화에 굉장히 걸림돌이 좀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시가 뭐 한 뭐 150만 원짜리 악기를 뭐 3분의 1 가격 50만 원대, 뭐 300만 원짜리 악기를 뭐 한 150만 원대, 그래서 한 정가에서 한 70%에서 50% 이렇게 저렴하게 이제 본인들이 직접 이제 악기를 만들어서 가져가는 프로그램을 한 10년 정도 해왔어요. 그래서 그 국악기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가져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거의 한 2만 명 정도. 예. 우리 국사모가 펼쳐왔던 아주 그 소중한 돋보이는 활동 중에 우리 그 중국산 그런 그 악기가 국악기가 범람을 할 때 그야말로 우리 악기를 좀 지키자 하는 마음으로 직접 악기를 만들어서 내 손으로 해서 만들어서 체험도 하고 또 국악기를 싸게 그렇게 소장할 수 있게끔 유도했던 그런 일이 또 국사모에서 참 돋보이는 활동 중에 하나였군요. 아주.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이제 가야금이 곧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가야금 만드시는 장인들이 그 고도를 다 만들 수가 있는데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 내 문화를 지키려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오게 되면 관세가 1000% 이렇게 막 때려버리기 때문에 그냥 자국의 문화를 딱 지키는데 우리나라에 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뭐 중국산이 들어오는지 네. 뭐 어떤지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죠. 뭐 민간에서 뭐 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사모가 또 펼쳐왔던 또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쪽에 더 일반 대중들이 내가 배웠던 가락과 내가 배웠던 그 우리 소리를 한번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꾸준히 마련하지 않습니까 좀? 그 경기민요하고 이제 판소리 대회는 이제 아마추어 대회가 많아요. 많은데 사실 그 아마추어 기악으로 이렇게 좀 된 대 기악인들 순수 아마추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악 경연대회가 사실 없었다고 봐야죠. 뭐 경주나 저쪽 지방에는 이제 대금 위주로만 이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한 4년 전에 이제 국악방송 사장배 전국 국악 동호인 기악 경연대회 이렇게 개최를 했었죠. 그때 이제 그 악기사 남기 국악기자가 저는 악기사 사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왜냐하면 그때 경품이 1등이 500만 원짜리 악기, 2등이 300만 원짜리 악기 막 이렇게 그 악기 가격만 한 2천만 원을 그냥 그 조준석 사장님이 그저 투자해 주셔가지고 그 바람 그 덕에 잘했어요. 세상에 그 악기 가격만으로 봐도 어떤 명창대회나 명인대 그 상품에 버금가는 예.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일반 동호인들이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이렇게 열어주시고 했군요. 여튼간요 우리 국사모가 이제 또 새로운 교육 기능 쪽으로 교육 쪽 활동 어떻게 아이들에게 우리 국악기를 좀 체험할 수 있거나 아이들에게 우리 소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교육 쪽에도 또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지금 서울 시내의 국악관현악단 그러니까 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이 저쪽 강서구에 하나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오픈한 데가 저쪽 노원구 쪽에 하나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그 대구시만 해도 대구시에만 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이 다섯 개가 있답니다.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저 시골인 충북 영동군에도 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그 조금 그 작은 동네도 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이 두 개나 있는데 서울시 자체는 그 공립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가 그 큰 넓은 서울에서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들이 그 악기를 살 수 있는 그 예산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그 뭐 여러 국악기 사장님들한테 막 사정 해가지고 뭐 저기 이제 대하쟁 2대, 25형 가야금 3대,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말고 진짜 대나무 대금 4대 그 다음에 뭐 모둠북 하나 그 다음에 뭐 기타 악기 다 해금도 4대 이렇게 기타 악기 다 해가지고 악기 가격만 한 5천만 원어치를 이제 협찬해 주기로 다 약속을 받아놨어요. 받아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서 초등학교라고 거기 또 국악 그 가야금반이 있는 학교라가 돼서 그 초등학교 이제 찾아와서 교장 선생님한테 악기를 기증하겠다. 기증을 할 테니 초등학교 국악 관현악단은 운영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했더니 아주 말씀은 고마운데 악기를 저도 운영을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그 악기별로 강사가 7명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 강사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었어요. 왜냐면 관이라는 기구는 예산에 움직이는 기구라서 그래서 이 예산까지도 제가 다 받아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뭐 여기저기 이제 그 부처 관계를 기관을 찾아가서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야, 우리 국사모의 진교덕 대표님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까지도 우리 고학기 또 우리 소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정말 그 강사 초빙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악기를 다 제공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강사를 초빙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에 참 우리 절름발이가 얼마나 심한가 우리 문화 교육 쪽에 그런 게 절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국사모 쪽 앞으로 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올해 이제 계획이라든가 또 이제 지금 새로 구상하고 있는 일들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국사모는 이제 계속 그 초등학교 구학관 연합단 예산 확보하는 그 이제 강사비 예산 확보하는 싸움의 그게 일단은 1차적이고요. 근데 2차는 이제 청주에 이제 그 한옥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청주에 이제 한옥촌이 제가 또 저도 거길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옥에서 기반으로 해서 또 어떻게 또 전통 공예와 국악과 이렇게 조화를 이뤄서 그렇죠. 좀 할 수 있는 문화를 좀 하려고 계속 좀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 한옥촌 그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한옥촌에 보니까는 전에는 한옥촌을 스쳐 지나간 그런 관광 코스로 보기도 했는데 요즘은 한옥에서 머물고 자고요. 거기서 먹기도 하고 동시에 거기서 전통 체험을 하더라고요. 네. 뭐 한지 체험이라든가 뭐 우리 하다못해 김해 같은 데는 판소리 발성법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 김해가 어떻게 판소리 발성법을 전통 체험으로 넣었을까 깜짝 놀랐어요. 저도 엊그저께 그 우리 프로그램 뉴스로 넣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아 이게 발상 좋고 이렇게 시대에 나가도 좋은데 한옥촌에 와서 과연 가족이거나 아니면 학생들이거나 10명 정도가 나 전통 체험 할래 하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과연 그런 환경이 얼마나 조성이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국사모가 또 연대해서 할 그런 활동들 또 어떤 활동이 좀 있을까요 이제? 그래서 저도 그 이제 그 한옥 마을이 좀 특이한 한옥 마을이에요. 총 한옥 마을 한옥이 50채 아 총 80채가 이제 들어서는데 그 80채가 전부 이제 그 전통 공예 우리 대한민국 명장들이 들어서요. 그래서 한옥을 다 2층으로 짓는데 1층은 이제 공예 전시장경 공방이고 2층은 살림집이고 그러니까 1층이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공예인은 아니지만 이제 국악을 테마로 이제 한옥을 들어가요. 그래서 공예 체험하러 오신 분들이 이제 국악까지도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예, 프로그램을 예, 지금 계속 구상 중에 있어요. 예, 그러면요. 예예. 예. 이제 우리 국악 사랑하는 예, 우리 전국에서도 아주 우리 국사모 하면은 예, 국악을 사랑하는 그런 모임으로 해서는 가장 크게 활성화되어 있고 교육과 축제와 또 국악 체험, 악기 체험 이제 교육 지평을 열어나가는 그런 넓은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국사모 대표 진교독 대표님 올해도 뜻하신 대로 잘 이루시기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